예, 우리 오늘부터 2020년도 차량 손해 상사 우리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 함께 공부할 김광준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첫 시간은 이 교재가 어떻게 좀 이루어져 있는지, 그다음에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올해로써 이게 칠판이거든요. 칠판인데 저도 이제 7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좀 나름대로 이제 뭐 기출 출제 경향을 좀잘 파악해서 좀 했었는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작두타는 느낌이었거든요. 작두타는 느낌. 예, 그럴 만한 이유가, 보통 이제 약관이 개정이 되면은 그런 약관 개정 내용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데, 한참 반영되지 않다가 한 번에 좀 개정 약관들이 많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약관이 조금 이제 개정이 됐어요, 작년에. 근데 문제는 이걸 과연 바로 낼지 아니면은 조금 이따 낼지 약간 좀 반신반의했거든요. 일단은 뭐 약관 개정 내용들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나올 거라 보고 그런 문제를 위주로 좀 모의고사 과정을 좀 진행했었는데, 운 좋게 좀 많이 나와서 많은 학생들이 또 수험생들이 이제 합격을 했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기분은 좋습니다. 근데 과연 올해 어떻게 나올지, 예, 또 고민이죠. 또 이제 흐름이나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시대적인 뭐 그런 부분 잘좀 캐치해가지고 잘할 거고, 이 기본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여러분들 기초를 좀 탄탄하게 다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어떤 뭐잘 찍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기초 지식을 잘 갖춰지고, 그런 거를 좀더 줄이 좀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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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최적화 시켜서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을 100% 이제 풀어내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해서 할수 있도록 하고요. 좀 최대한 좀 쉬운 강의. 그러니까 좀 실무자들이 들으면은 조금 뭐 이해도가 좀 쉬울 수가 있고요. 대신 비실무자들이 들었을 때 따라올 수 있을 정도의 또 수준으로 강의를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교재 보시면은 이제 목차 부분이 있거든요. 항상 책을 보실 때 목차를 좀 보세요. 목차. 예, 목차를 봐야 되는 이유가, 아, 이 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지만이 거기에 또 맞춰서 여러분들이 또 시험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또 이제 목차를 알아두면은, 아, 이 과목이 어느 정도 범주에서 문제가 나오는지 예측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 챕터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교통사고하고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해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신체에 관련돼서 자동차 보험을 공부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조금 신체에서 공부했던 어떤 자매법, 뭐 운행자 책임 이런 걸 조금 지워주시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자동차 보험 대물하고 자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매법이 아니라 민법 적용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동일한 사안에서도 자매법상에 책임이 있을지 모르지만 민법상에는 책임이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즉 피보험자 책임이 있냐 없냐를 다투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좀 지우고 접근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주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위주로 해서 챕터 1은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챕터 2는 도로교통법인데, 우리가 이제 면허시험 보는 거 아니거든요. 운전면허시험 보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도로교통법 조문들을 하나부터 여기까지 세세하게 보진 않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이 과실 관련된 부분이나 조사 관련된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 위주로서 발치해서 진행을 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챕터 3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에요. 예. 우스갯소리로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하는데, 또이 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자리가 좀 많이 났죠. 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보면은 이제 보험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사망, 뺑소니, 12대 중과실, 그다음에 중상해가 아니면은 형사처벌을 면제받기 때문에 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게 돼 있죠. 또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시험과 관련된 부분 중에서는 중요한 부분. 특히나 이제 12대 중과실로 확대된 이후에는 아직 문제가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12대 중과실 12가지에 대해서 조금 한번 체계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우선지급금. 원래 이제 꿀꿀이 삼형제가 아니라, 아기돼지 삼형제가 아니라 이제 자매법에 있는 가불금, 그다음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있는 우선지급금, 약관에 있는 가재급금, 이세 가지가 하나의 세트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자매법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우선지급금과
그 약관에 있는 가지급금, 요걸 비교하는 부분도 한번 같이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챕터 4 같은 경우는 자동차 손해배당 보장법인데 별로 우리 시험에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개념만 좀 파악하고 넘어가는 수준에서 하려고 하고요. 챕터 5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자동차 보험 관련된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 보험 관련되지만 챕터 5 같은 경우는 보험 일반이에요. 여기 지금 1차를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도움이 좀 많이 될 거고요. 또 1차를 유예됐거나 또는 면제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도 한 2년에 한 번씩은 이 부분이 문제가 나오는데 1차 공부하시는 분들이 유리해요. 왜? 자동차 보험도 자동차 보험 약관도 일반적인 계약법, 상법에 있는 계약법을 원용 그대로 갖고 왔거나 원용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신설 조항들은 몇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약법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즉, 보험 계약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챕터 5에서 특징적인 거 위주로 좀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챕터 6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 대물배상에서 어떤 보상하는 손해와 약관의 지급 기준. 이 부분이 챕터 6에서 다루고 있고요. 챕터 7은 자기 차량 손해. 우리 시험의 양대축이죠. 대물배상하고 자기 차량 손해. 챕터 7에서 자기 차량 손해를 공부할 거고요. 챕터 8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부분 중에서 특별 약관들 있죠? 그걸 좀 별도로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특별 약관들 위주로 해서 좀 모아놨고요. 그다음에 챕터 9 같은 경우에는 사고조사 실무라고 해서 실제 이제 우리가 실무 과목들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과실관계나 여러 가지도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리를 좀 해놓은 부분이 챕터 9입니다. 여기까지 일반적인 어떤 부분이고, 챕터 10하고 11은, 이제, 손상진단하고 보건수리 파트거든요. 네. 이 부분이 지금 현 체계에서는 약간씩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자동차 도장하고 견적기법까지는 이론과 실무 쪽으로 보는 게 맞고요. 그 외의 부분은 이제 구조 및 정비 쪽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가지고 저희 교재에서는 실어놓고 있습니다. 도장 파트가 좀 왔다 갔다 했죠. 최근에는 이제 도장 파트가 구조 및 정비 쪽에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같이 해두셔야 돼요. 왜? 도장 관련된 부분 중에서도 견적과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은 어차피 우리 쪽에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총 11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년보다는 좀 교재가 좀 심플해졌습니다. 두께도 그렇고, 예전에는 많이 두꺼웠거든요. 근데 이제 내용이 얇아진 건 없습니다. 이게 편집상의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한 페이지에 좀더 많은 분량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심플하게 좀 보입니다. 하지만 내용이 빠진 건 없습니다.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덜 들어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잘좀 따라와 주시면은 아주 고득점까지는 힘들겠지만, 적어도 이제 비실무자들이 이게 또 이론과 실무다 보니까, 어우, 실무자한테 유리해. 아, 비실무자도 어려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좀잘좀할수 있도록 하고, 이제 우리 전년도에 이제 합격생 중에 보면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친구가 합격을 했어? 예. 모의고사 성적 거의 바닥에 있던 친구가 합격을 한 겁니다. 예. 그 친구는 이제 구조 및 정비 쪽에서, 좀 그쪽 전공이다 보니까 좋은 점수 받았겠죠. 근데 이론과 실무가 좀 많이 부족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 이제 인터뷰를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바닥이었다. 하지만 모의고사 과정에 조금씩 점수가 상승이 되고, 모의고사 끝나고 남아있는 기간에 집중적으로 해서 나름대로 이 과목에서 좀 소기해서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평균으로 해서 이제 합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해 뭐 평균이 그렇게 낮은 점그 합격 커트라인이 이렇게 낮진 않거든요. 비교적 다른 종목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근데 그렇게 합격한 거 보면은 끝까지 여러분들이 완주한다는 생각으로 완주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주시면은 충분히 합격하지 않을까. 최근에는 조금 실무자들이 조금 비율이 좀 떨어지고 있고요. 또 비실무자나 또는 뭐 과거에 전통적으로 좀 합격률이 저조했던 이제 공제조합이나 이런 쪽에 좀 분들이 좀 많이 합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분발하시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뭐이 특히나 취업 목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합격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취업이 됩니다. 현직에 지금 비율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런 어떤 좀 동기부여를 좀 필요로 해서 특히나 학생분들 취업에는 꼭 필요하다. 이것 따면 취업된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학습을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뭐첫 시간 바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중간중간에 어떤 이제 실무적인 부분이나 뭐 어떤 시험 관련된 부분, 그렇지 않은 부분 한번 중간중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페이지 보시면은요, 우리 교통사고와 불법행위 책임이에요. 네, 교통사고와 불법행위 책임인데, 먼저 나오는 게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 교통사고가 무엇이냐? 네. 교통사고. 그냥 사고죠, 사고. 차량으로 발생된 사고, 교통사고 맞습니다. 근데 장소적인 게 있어요, 장소적인 게. 자동차로 인한 사고는 맞는데, 교통사고라고 보통 얘기하면은, 네. 장소적인 어떤 부분에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도로,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에서 교통사고는 어떤 그 도로교통법에 적용받는 도로에서만 어떤 해당이 되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교통사고의 정의는 그런 걸 구애받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보시면은 뭐 군부대나 아파트 단지, 운동장 이런 데서도 자동차와 관련된 운행과 관련된 사고들을 교통사고라 한다. 그래서 장소적 제한이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고요. 교통사고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되고, 뭐 교통사고 정의를 여러분들 쓰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게 서술 그 문제다 보니까 뭔가 쓸때 소스가 많아야지, 재료가 많아야지 글을 잘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정의를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사례를 좀 중간에 박스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고 나는 것도 교통사고에 포함이 된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교통사고가 나는 원인을 살펴보면은 크게 보면은 세 가지예요. 예.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인적 요인. 항상 모르겠습니다. 차가 나중에 자율주행이 돼가지고 사람이 어떤 하지 않는 부분, 이러지 않는 이상은 뭐겠습니까? 사람에 의한 인적 요인들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 뭐 있어요? 환경적 요인. 환경. 뭐 주변 환경이겠죠. 그래서 환경적 요인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니뭐니도 자동차라고 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적 요인.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보통 발생이 되는데, 이세 가지 요인 중에 뭐한 가지로 한다? 아니요. 대부분 이런 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같이 작용을, 상호작용을 해서 이러한 교통사고를 유발을 하고 있습니다. 좀 받으시면 되고, 인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신호를 위반하는 사람이랄지 어떤 이런 인적 부분에 의한 거고요. 뭐 운전 미숙 거기 나와 있죠? 3페이지에 좀 적어놨는데, 뭐 내가 건강이 안 좋다. 저도 뭐 운전하다 보면은 뭐 감기가 심하다든지 하면은 집중력이 떨어지거든요. 내가 저기를 지나갈 수 있을까? 판단력이 흐려지고, 이런 게 대부분 다 인적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환경적 요인은 도로나 기상, 뭐 지금 밖에 비가 좀 내리고 있는데, 이런 빗길에 미끄러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위험하겠죠. 제동거리도 길어지고. 그게 뭐 인적 요인일 수도 있겠지만 같이 복합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환경적 요인이라고 하고, 기적인 요인은 뭐 정비 불량이랄지 뭐 구조적 결함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세 가지 요인이 어떻게 된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교통사고를 유발한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 3절에 교통사고 형태 나오는데, 뭐, 요 형태는, 제가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용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명칭이거든요? 이 형태에 대한 명칭을 좀 정확하게 좀 해둬라. 정확하게. 예. 어떤 전문가 집단들은 그 전문가 집단에 맞는 용어들, 전문 용어들을 쓰거든요? 예. 제발 부탁해, 부탁. 저도 이제 현업에 있다 보면은, 콜센터에서 접수된 내용이 넘어와요. 그러면 원칙은 전문 용어를 제대로 썼다고 하면은 대략적인 사고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충돌, 예. 뭐 충격, 어떤 충격, 뭐몇 글자 딱 써놔요. 예. 그래도 그 단어 몇 글자라고 해도 어떤 내용인지 이해될 수 있도록 상대방이 할수 있도록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형태들을 잘 봐더라. 첫 번째 보기 접촉, 접촉. 예. 정확히 하는데, 접촉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뭐냐면은, 차가 옆면끼리 부딪히는 게 접촉입니다, 옆면끼리.
주로 이제 어떤 게 접촉이냐면 차로 변경, 차선 변경할 때 많이 접촉하죠. 이런 게 접촉이에요. 접촉, 스치는 게. 이렇게 스치는 게 접촉이고, 충돌, 정면 충돌이란 말 쓰죠. 충돌이란 말. 꽝, 정면이겠죠. 측면 충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차로 사고 같은 경우 어떻게 충돌이라고 하죠, 보통. 예. 근데 거기다가 교차로 사고에 접촉이라 했다. 어? 접촉?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정확하게 좀 표현을 해주시라는 거죠. 그 충돌하게 되면, 아, 정면 아니면은 뭐, 측방 충돌했구나, 측면 충돌했겠구나, 생각이 되죠. 네, 그런 게 이제 충돌이고, 세 번째는 추돌. 추돌은 앞에 가고 있는 차를 후방 차량이 받는 게 추돌입니다. 그럼 추돌이라고 하면, 아, 뒤차가 더 받았겠구나. 우리 차가 추돌을 당했다. 어? 그럼 뒤차가 1번 가실 확률이 높은데? 뭐 다른 게 있나? 예. 네, 그런 단어, 사고 형태, 이러한 사고 형태에 대한 단어 하나하나 정확히 쓰는 게 어떻게 상대방은 훨씬 더 쉽겠죠. 근데 이제 가끔 접수 내용 넘어오다 보면은 그런 표현들이 섞여서 맞지 않게끔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도. 전도는 어떻게 해요? 예. 휙! 디비진 건 아니고 옆으로. 차체가 옆으로 이렇게 되면 전도입니다. 예. 운전자가 이렇게 옆으로 또는 반대로 돼 있으면 전도고, 즉, 지우개 저쪽에 있네요. 차가 이렇게 옆으로 90도 되면 전도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더 넘어갔다. 전복, 즉, 루프. 루프가 노면. 바퀴가 노면에 있어야 되는데, 바퀴가 하늘을 향한 거예요. 그게 밑에 있는 전복 사고입니다. 예. 주로 이제 어디서 떨어지겠죠. 예. 뭐, 어떤 도로에서 그냥 충돌로 인해서 전복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복은 잘안 나요. 차가 확 돌아가야 되니까. 주로 도로에서 충돌했을 때는 전도까지는 많이 나겠죠. 전도까지. 예를 들어서 좀큰 차와 작은 차를 교차로 해서 십자형 교차로에서 진행하다가 큰 차가 작은 차의 옆부분, 측면을 충돌하면은 충돌하게 되면 이게 반대편으로 넘어가게 돼 있죠. 그런 전도 사고 좀 납니다. 하지만 일반 도로에서 전복 사고들은 그렇게 흔하진 않고요. 주로 이제 전복은 추락하면서 이제 전복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 하나하나 쓰게 되면은 어때요? 그래도 손상 범위를 좀 윤곽을 잡을 수 있잖아요. 전도되면은 적어도 운전석 쪽이나 조수석 측면이 많이 파손됐겠구나 생각되죠. 전복이면 루프까지 문제가 생기겠구나. 예. 그 외에도 어때요? 엔진 쪽도 문제 생길 수 있겠죠. 예. 그런 어떤 형태에 따른 단어를 조금 더 정확하게 좀 써주시라는 걸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래야지만이 의미 전달도 정확하니까요. 답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표현할 때는 정확히 써주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 형태에 대한 부분이 있고, 뒷페이지가 좀 마지막으로 추락. 예. 추락은 이거죠. 떨어지는 거. 쭉 떨어지는 거. 예. 낭떠러지한테서 추락하는 거. 그런 어떤 형태에 따른 단어를 조금 정확하게 써주셔라. 라고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뭐, 교통사고 유형을 고의, 과실, 불가항력 세 가지로 있는데, 예. 뭐, 고의, 그다음에 과실사고, 그다음에 불가항력. 뭐 고의 사고는 일부러겠죠, 일부러. 일부러. 예. 이거는 뭐 나중에 우리가 보험에서 면책이겠지만 과실은 일반적인 우리가 부주의 어떤 뭐 법규를 위반할 정도의 어떤 중대한 과실에 의해서 발생된다. 이제 불가항력은 외부적인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나오는 거를 불가항력이라 한다. 그래서 4페이지에 고의나 과실이나 불가항력 사고가 있다 정도를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뭐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5페이지에 보면 제 5절에 나오는 게, 그러면 이런 교통사고 났을 때 교통사고 시에 운전자에게 책임이 생겨요, 책임이. 운전자가 책임을 부담하는데 어떤 책임들이 생기느냐?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세 가지. 첫째, 교재에 있는 그대로 할게요. 교재에 있는 순서대로 하면은 뭐부터 나와요? 교통사고 시에 운전자에게 발생된 사고에서 행정 책임부터 나오죠? 행정적 책임. 행정적 책임. 즉, 면허 정지, 뭐, 면허 취소, 이런 거 있죠? 뭐, 벌점, 이런 게 행정적 책임이고요. 둘째, 민사적 책임. 상대방의 물건에 파손된 거를 물어줘야 되는 어떤 민사적인 책임이 두 번째가 있고요. 세 번째는 형사적 책임. 이 형사적 책임은 결국은 이 행정적 책임보다 조금 더 무거운
어떠한 책임이 있을 때 발생이 되죠. 왜? 종합범위 가입이 돼 있으면은 아까 말한 대로 사망, 뺑소니, 12대 중과실, 중상해가 아니면은 공소권 없으면 끝냅니다. 기소를 하지, 결국은 처벌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행정적 책임하고 민사적 책임 발생이 되고, 예. 또 사안에 따라 행정적 책임, 민사적, 형사적이 같이 생길 수도 있겠죠. 중대사고에서 면허도 취소되고, 민사적 책임도 지고, 형사처벌도 받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 우리 이제 보험에서 해주는 건 요거, 이 민사적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으로 처리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이 교통사고 시 운전자에게 발생된 책임 중에서 보다 요 민사적 책임에 대해서 주요 포인트를 잡고 공부할 것이다.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행정적 책임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이런 것들이 행정적 책임이다라고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밑에 이제 민사적 책임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네. 민사적 책임의 근간이 되는 게 우리 시험과 관련된 우리 대물 및 자차에서는요. 민법이에요, 민법. 네. 민법. 민법이 가장 근간이 되고, 민법 중에서 불법행위 책임. 750조에 나와 있는 일반 불법행위입니다. 예, 네, 일반 불법행위 책임인데, 어떻게 나와 있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이런 그림이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을, 예. 갑이 운전을 잘못해서 을의 차량을 파손시켰어요. 운전 부주의로. 운전 부주의. 그러면은, 봐봐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이죠. 부주의라는 과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차량을 받았어요. 사고를 냈죠. 위법했죠. 행위로 누구예요? 을의 차량을 파손시켰어. 그러면 손실이 을에게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을은 바보가 아니죠? 갑한테 이렇게 하겠죠. 물어내. 그래서 청구를 합니다. 청구. 보통 이거를 배상 청구라고 하죠. 그래서 앞에서 이 파손이라는 손해를 붙여서 을이 갑에게 하는 거를 손해배상 청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결국 일반 불법행위 이겁니다. 결국은 갑은 을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예. 그럼 이제 그 부분이 6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6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7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민법상 불법행위가 무엇인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사례들은 이러이러한 경우들이 불법행위다라고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보시면은 과실책임주의와 무과실책임주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기본적인 민법은 과실책임주의예요. 무과실 책임주의. 그러면 과실책임주의와 무과실책임주의가 뭐냐? 기본 민법 같은 경우는 과실책임주의라고 했는데, 우리가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그림을 살짝 그려볼게요. 이렇게 전체가 100이라고 하는 어떤 책임관계, 책임이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A가 있고 가운데 B가 좀 있고 C가 있다고 볼게요. 여기서 뭐냐면 A는 가해자, 즉이 갑에, 이 그림에서 보면은 갑에 어떤 과실이에요. 과실, 비율. B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이요. 불가항력적. 그 다음에 C는 피해자. 피해자에게도 뭔가 부주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를 을의 과실이라고 볼게요. 그럼 과실책임주의는 결국은 이 A만 물어주는 겁니다. 즉, 가해자가 잘못한 부분만큼만, 프로테지만큼만 물어주는 게 과실책임주의고, 무과실책임주의는 여기까지예요. 즉, A하고 B를 물어주는 게 무과실책임주의입니다. 즉, 불가항력적인 요소를 누가 물어준다? 가해자한테 전가시키는 게 무과실책임주의예요. 어떻게 하든 피해자의 과실, 즉 피해자의 을의 과실이 있으면 그걸 빼줍니다.
을에게 그걸 이제 과실상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과실책임주의와 무과실책임주의 차이는 요 부분이에요. 이 비부분, 불강력적인 부분을 물어주냐 물어주지 않냐,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750이 나와 있습니다.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죠. 그게 민법 750조입니다. 그래서 항상 법률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요건이 성립이 되면은 그에 따른 효과가 발생된다. 즉, 일반 불법행위 같은 경우도 요건이 있을 거예요, 요건이. 아직 공부하진 않았지만, 요건이 충족해야지. 충족하면은 뭐예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면 이 요건들을 한번 살펴보면, 요건들을. 이 요건. 과연 민법 750조에서 얘기하는 일반 불법행위 요건이 무엇이냐? 총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총네 가지고, 요네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험 2014년도에 한번 살짝 나온 적이 좀 있고요. 다른 시험에서도 나온 적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데, 기본적으로 이 민법 750조를 그대로 갖고 오면 돼요. 그대로. 볼게요. 아까 고의 또는 과실이라고 했죠? 즉, 누구?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해야 되겠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뭐겠어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 즉, 위법성이 있어야 돼요. 위법성 존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 즉, 손해가 발생. 근데 뭔가 하나 빼? 공간이 좀 많이 남았죠? 많이 남았죠? 이건 제가 일부러 빼놨습니다. 750조에 안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안 나오냐면, 가해자의 책임 능력이에요. 가해자의 책임 능력. 이 사람이 책임질 능력이 있다, 없다.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갖추지 않았다. 이거를 보자는 건데, 왜 그러면은 750조에서는 이 문구, 가해자의 책임 능력을 언급하지 않았냐? 한 가지입니다. 일은 모든 사람들은 책임 능력이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아도 책임 능력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요건에서는 이네 가지인데, 네 가지인데, 보면은 이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누가 증명을 해야 되는지, 입증을 해야 되는지 중요해요. 즉, 가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존재한다는 걸 누가 입증하냐면, 이거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돼요. 피해자가요. 그러니까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가해자의 책임 능력이 존재라고 했죠. 책임 능력 존재. 이거는 반대로 입증해야 돼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1은 모든 사람은 책임 능력이 있다라고 했죠. 그럼 가해자가 이 요건이란 건 앤드 요건이에요. 앤드. 다네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그럼 하나라도 빠져버리면은 자기는 책임 안 져. 그럼 뭐예요? 이건 누가 존재를 입증한다? 피해자가 아니라 이건 가해자가. 나 책임 능력 없어. 나한테 오지 마. 저리 가. 저리 가. 이렇게 입증 못하면 뭐다? 책임을 진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위법성. 위법성. 똑같은 행위를 해도 누가 하냐에 따라 이게 법을 위반한 위법성이 있을 수가 있고 없을 수가 있거든요. 모든 행위가 다 동일하게 처벌받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 정당방위. 누가 나를 때려. 반격을 했어. 원펀치 반격했는데 사람이 죽었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의 어떠한 생명이나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과도하지 않고, 나의 어떤 방어권 범위라고 하면은 정당방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위법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위법성 관련해서는 조각 사유. 요걸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요. 이 조각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그겁니다. 덩어리가 있죠, 덩어리가. 이런 덩어리가 있어요. 위법성이라는 이런 위법성이라는 덩어리가 있는데, 이게 유지가 되면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깎어.
조금씩 없애. 딱딱딱딱 없애니까 나중에 뭐만 나면 밑에 가루만 남아요.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위험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조각 없앤다고 생각하면 돼요. 조각해서 없앤다. 그런 사유가 무엇이냐? 민법에는 우리 정당 방위와 긴급 피난이 있다. 뭐그 외에도 형법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네 번째는 손해. 즉 그러한 행위가 있으면 그러한 결과가 있다는. 이러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손해가 발생됐다. 그래서 이거는 인과관계를 요구해요. 인과관계를. 이때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상당 인과 관계설에 따라. 쉽게 얘기해서 이러한 행위가 있으면 이러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끄떡끄떡끄떡 모든 사람들이 많이 끄떡끄떡하잖아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 약간 상당성이랑 모함은 있지만 뭐예요? 이제 법원에서 인정하는 게 이런 상당 인과관계에 따라 손해가 발생이 돼야 된다. 이네 가지가 엔드 조건으로 성립이 되면은 불법행위 책임을 요건이 충족이 되고 이런 요건이 충족되면 뭐다? 효과가 발생해, 효과. 효과. 뭐다? 예. 손해배상 청구. 이런 효과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8페이지에 쭉 나와 있거든요. 8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 일단은 그 8페이지에 보시면은, 요건 두 가지, 두 가지, 네 가지 나와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위에 여기서 좀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할게요. 여기 보면은 네 가지 요건 중에서 보면은 두 가지는 위에 두 가지 가해자의 고의 과실, 가해자의 책임 능력 이거를 보통 주관적 요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밑에 있는 위법성과 손해 발생을 객관적 요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하나 좀 떼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고의 과실. 고의 일부러죠? 근데 이제 고의도 이게 나눠져요. 뭘로 나눠지냐면은, 우리가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 과실도 나눠져요. 인식이 있는 과실과 인식이 없는 과실.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럼 요거는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 가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요걸 잘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례. 사례를 더 설명드리면은 여러분도 혹시 고양이 할머니 사건 아세요? 고양이 할머니. 예, 뭐 제가 고양이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예를 들기 딱 좋아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고양이 사료를 주시는 우리 보통 이제 캣맘이라고 얘기를 하죠. 남자분들 캣데디라고 얘기를 하는데, 할머니가 위에서 떨어진 돌을 맞고 돌아가셨어요. 확인해 보는가? 위에서 초등학생들이 한 거예요. 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예를 들었기 때문에 그 사건과는 그런 어떤 내용만을 갖고 온 거지, 그 사건과 관련된 건 아닙니다. 거기서 보면은, 만약에 아이들이 옥상에서 맨날 고양이들이, 발정 나면은 애기 울음소리 내고 싸우고 하니까 시끄러운데 할머니가 밥을 주는 걸본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벽돌을 던졌어. 던지면서 생각한 게 뭐냐? 이 벽돌로 저 할머니를 맞추겠다. 라고 끄떡끄떡끄떡 하고 던졌다. 그러면 그게 뭐다? 이 확정적 고의, 확정적 고의. 다치게 할 생각도 있었다는 거죠. 네, 확정적 고의고, 미필적 고의는, 아유, 우리가 뭐 던져봤자 논란 정도 하겠지. 저기까지 갈까? 혹시 가면 어떡해?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생각하는 거. 맞으면 할수 없지. 이거는 맞추겠다고 던진 거고, 얘는 맞아도 할수 없지. 맞아도 할수 없다. 내 잘못 아니다. 이런 식으로 던진 생각을 갖고 있다. 어차피 내면적인 얘기입니다. 내면적인 얘기. 네, 하지만 이게 미필적 고의고요. 그러면 인식 있는 과실은 뭐다? 던지는데, 안 맞을 거야. 예. 내가 던져봤자 보통 뭐 던지기 뭐한 5m도 못 던지는데, 아, 할머니까지 거리가 있으니까 안 맞을 거야 생각을 하고 던졌는데 맞아버린 거예요.
그게 인식 있는 과실이고, 인식이 없는 과실은 지나가다가 툭 건드려서 떨어진 거예요, 모르고. 그럴 수 있죠? 여러분도 뭐 돌아치다가 이렇게 커피 같은 거 쏟잖아요? 그런 게 인식이 없는 과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 결국 이 라인 여기, 고의. 미필적 고의부터는 고의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여기는 이제 우리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겠죠. 근데 이제 인식이 있는 과실과 인식이 없는 과실은 과실사고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고의나 과실 존재는 누가 입증한다? 피해자가 입증을 하는데 이렇게 네 가지 확정적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과 인식이 없는 과실로 나누어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8페이지 한번 볼게요. 확정적 고의를 학문적으로 하면은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행하는 결과에 대한 의욕, 인식과 의욕. 즉, 확정적 고의는 인식을 하고 의욕이 의욕. 맞추겠다라고 생각한 게 의욕이고요. 두 번째 미필적 고의는 일정한 결과 발생에 관해서 인식하면서도 감히 어떤 행위를 하는 심리 상태. 결과 발생을 여기는 인식과 용인이에요, 용인. 할수 없지. 여기는 의욕. 강하게 그러한 결과를 도출시키겠다는 거고, 여기는 할수 없지, 용인. 이렇게 좀 구분하시면 돼. 하지만 어차피 고의는 고의 똑같아. 확정적 고의나 미필적 고의나 고의범으로 처벌합니다. 예, 그렇게 좀 받으시면 될것 같고. 거기 뭐 사례 하나 해놨죠?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방한했는데, 뭐 추진력이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뭐 대피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방한했으면은 인식 있는 과실이고, 뭐 피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못 피한 거. 근데 뭐못 피하면 지 복이지 하고 부르짖었다. 그럼 뭐다? 적어도 미필적 고의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 사람을 해치겠다 생각했으면 확정적 고의가 되겠죠.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실 관련돼서는 인식 유무에 따라 나눠진다. 그다음에 9페이지 보시면 요거에 대한 입증 책임 누가 진다? 피해자가 진다라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9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이제는 과실 존재 얘기했고요. 두 번째 책임 능력. 예, 책임 능력. 아까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죠. 1은 모든 사람들은 책임 능력이 있다라고 했죠. 책임 능력이. 예. 그러면은 이 요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책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성립이 안 되죠. 그럼 피해자 낙동강 오리할까요? 오리할까요? 아니죠. 그거를 보완해 놓은 게 뒤에서 배울 특수 불법행위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미성년자. 미성년자 중에서도 나이가 뭐 미성년자라고 해서 무조건 일조로 있는 건 아니고 보통 그 12세까지는 여기서 만 12세까지는 통상 없다고 보고요. 13세에서 14세가 세모, 14세 이후는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요거 보통은 이제 14세 전후, 예. 14세 전후. 보통 이제 여기는 초, 중, 고. 여기 15세가 정확하겠네요.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제는 중학생, 중학생. 예, 얘네들이 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결국 누가? 가해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내가 없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하지 못하면 1은 모든 사람도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세 번째, 위법성이에요, 위법성. 예. 위법성. 예.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똑같은 행위라고 해도 어떤 사람이냐면 법을 위반한 게 아니에요. 제가 칼을 갖고 사람을 찔렀다. 잡혀가겠죠. 의사가 수술하기 위해서 개복을 했다. 안 잡혀가겠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위법성 관련돼서는 뭐, 피, 침해, 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봐주실 거는 10페이지에 있는 이런 위법성이 있을 때 무조건 다 성립하냐? 아니다. 얘를 조각, 없애는 사유가 있다. 예. 조각 사유가 있는데, 형법상의 조각 사유가 있고요. 우리 민법상의 조각 사유가 있는데, 민법상 조각 사유 아까 두 가지 얘기했죠? 정당방위와 뭐 있어요? 예. 긴급피난. 뭐 자동차 사고에서는 그렇게 뭐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나올 일이 거의 없겠죠. 예. 그래서 이런 두 가지가 해당이 되면은 조각사유에 해당되고 그럼 위법성이 없어진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이 요건 중에서 위법성이 없으면은 어떻게 돼? 엔드 조건이니까 하나가 빠졌죠. 빠지면 요건이 충족이 안 되고 충족이 안 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없다는 거죠. 과거에 보면 공릉동 살인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릉동에서 이제 휴가 나온 군인이 어떤 집에 들어가서
이제 결혼할 예비 신부를 죽였고, 그런 걸본 예비 신랑이 그 군인과 혈투 끝에 군인을 죽이게 됐어요. 칼로 찔러서. 근데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하면 그 칼에 찔린 각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의도적으로 찌른 건 아니고 격투기 끝에 찔린 걸로 봐서 경찰에서 검찰로 정당방위 살인으로 송치를 했고, 검찰에서도 여러 번의 공청회와 이런 거 가져서 저걸 냈죠. 정당방위 살인으로 아예 기소를 하지 않았어요. 법원의 판정이 아니에요. 검찰에서 이건 정당방위 살인으로 보고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형법적으로 처리 안 했지만 민법적으로 넘어와도 마찬가지예요. 뭐 형법과 민법이 다르긴 다르지만 형법에서 정당방위로 봤으면은 이 위법성이 없어지겠다는 거죠. 민사적으로도 그 유가족이 청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해도 이 위법성이 존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각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게 이제 마지막 손해발생이죠. 손해발생. 요건 네 가지 중에 마지막 손해발생입니다. 이 손해발생에 대해서는 상당 인과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거예요. A라는 행위가 있으면은 이 B라는 결과가 나올 것이냐? 라고 광화문에 가서 물어본다고 쳐봐요. 그럼 진행한 사람이 이래요. 끄떡끄떡끄떡. 그래. 야, 이거면 이거 나와. 끄떡끄떡끄떡.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죠? 그리고 인과관계 있는 거예요. 약간 상당성이라는 게 좀 모호할 수 있지만, 이 일반의 경험치에 비추었을 때, 이러한 행위가 있으면은 이러한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봐지는 일련의, 사건들의 관계를 인과관계 있는 것이다. 보는 게 상당 인과관계입니다. 그래서 약간 상당성이나 모호함은 있지만 그렇게 좀 파악을 하셔서 이 네 가지가 다 충족이 되면은 일반 불법행위 그 책임이 성립이 되고, 그렇게 되면 뭐예요?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뒤에 이 일반 불법행위가 아니라 우리 특수 불법행위 있거든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책임 능력이 없다. 가해자에게 책임 능력이 없다. 그럼 피해자 낙동은 오리 아니냐? 고의과실이 있고 위법성도 있고 손해발생도 있는데 책임 능력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대신 누군가가 져줘야 되겠죠. 네. 그런 거는 여기 특수 불법행위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수 불법행위에서 추가적으로 학습을 좀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 좀 빼먹은 게 이 손해 있죠. 손해. 이 손해. 네. 이 손해에 대해서는 뭐 분류를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신체 관련해서 뭐 이분설도 있고 뭐 재산적과 비재산적 여러 가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거는 통상 손해와 특별 손해는 구분하셔야 돼요. 왜 구분이 필요하냐면 2014년도의 기출 부분이에요. 통상 손해와 특별 손해를 설명하는데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라. 요게 2014년도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11페이지에 보면은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설명해놨고 사례를 몇 가지 써놨죠? 그 이유가 이겁니다. 통상손해라는 거는 그냥 그러한 행동이 있으면 그런 결과가 있을 때 발생되는 손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 하면 이 특별손해를 알아요. 특별손해. 특별손해는 법에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은 통상의 손해를 범주로 물어주도록 돼 있어요. 배상의 주로. 하지만 특별손해인 경우에는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때는 특별 손해를 통상 손해로 보고 물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즉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지 못했다. 예, 알지 못했다. 예, 그러면은 못 물어준다는 얘기죠. 예, 하지만 알았다고 하면은 왜요? 특별 손해도 물어줘라. 라는 게 이제 그 특별 손해에 대한 부분이고 11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이런 게 있죠. 전신주가 충격을 받아서 만약에 전선이 끊겼어요. 그러면 그 일대에 정전이 될 거는 누구든지 예상을 해요. 맞잖아요. 아니 전기선이 끊겼으면 전기 안 들어오겠지. 근데 이제 이게 전기가 끊기면서 지락전류라는 게 발생이 돼서 주변에 있는 공장에 화재가 났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러한 지락전류가 발생이 되면서 공장에 화재까지 발생할 거는 예상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 화재 사고에 대한 손해는 특별손해라고 보고 불인했던 그런 판례가 있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신차 교환을 요구를 해요. 우리 가끔 그런 분도 있죠? 차 뽑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신차 물어내서 무려 뭐 그때 200 며칠인가?
렌트 차량을 샀어요. 상당히 오랜 기간을. 그러니까 법원이 그 부분은 불이냈습니다. 통상 수리 기간만 렌트를 인정해주고 나머지는 불이. 왜? 특별 손해다. 라고 해서 불이나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갖고 넣어놨고요. 이제 우리 보통 통상 수리라고 하면 여기는 우리 약관 기준 있죠? 약관의 지급 기준은 일반적으로 통상 손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그 교통사고부터 해서 쭉 와서 일반 불법행위 성립 요건 네 가지 살펴봤고, 그네 가지에서 부연적인 부분, 부수적인 부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반 불법행위의 요건과 효과, 그다음에 이제 그이 특히나 손해에 대해서 통상손해나 특별손해에 대해서 사례를 좀 들어서 좀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4년도에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법률 관련된 부분이 가장 기초 중에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요 특수불법행위 총 6가지가 있거든요. 6가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